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캠퍼스와 그라운드를 넘나들며 태극마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서울대 네이마르 유준하 선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FC 소속 신인 축구선수이자 서울대학교 3학년을 마친 유준하라고 합니다. 아니,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뵀는데. 아니, 지금 저 서울대 체육학과, 그죠? 네,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아니, 그 일단 저기 헤드라인이 프로의 벽을 뚫다 서울대 네이마르. 서울대에 다니는데 지금 이제 별명이 네이마르. 아니, 그 이게 네이마르로 좀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네이마르 선수랑 많이 비슷하다고도 하고 이국적으로 생긴 외모나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댓글을 보면 인생이 웹소설이다. 하루가 48시간인가? 드라마 캐릭터도 이렇게 하면 설정 과다라고 욕먹는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서울대생이자 이제 프로 축구 선수라는 특이한 이력. 전도 유망한 고교 축구 선수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더불어서 학업 성적이 그렇게 뛰어났더래요. 강릉고등학교 수석 입학.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네. 야, 진짜로요? 아니, 공부를 되게 잘... 축구만 잘하면 되지. 왜 공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축구에 올인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도 같이 해보자 했는데 성적이 또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공부하는 재미도 어렸을 때부터 들려가지고 잘 되었어 또. 아니, 이게 저 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축구 선수를 계속 했는데 이게 훈련하기도 바쁠 텐데 그거 진짜. 이거 전교 1등은 3년 내내 이게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 최대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열심히 들으려 했고 보통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엔 핸드폰도 받지 않고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숙소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뭐 했던 내용을 복습한다든지 다음 내용을 예습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고교 대회 때 아까 뭐 해트트릭 뭐 예를 들면 팀이 우승을 하고 프로팀에서 이제 그 스카우트 제의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대회를 좀 잘 치르고 나서 프로팀에서도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나 조금 들어오기도 하고 좀 그게 논의 중이었는데 근데요? 제가 그 이후에 3학년 때 좀 중요한 스카우터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회를 잘 못 치렀거든요. 중요한 대회 때 이제 그렇게 몇 번 고비를 마시다 보니까 프로 얘기도 이렇게 좀 쏙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서울대학교를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 한 6월쯤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 교육과 합격이 40년 만에 와. 강릉중앙고에서 예? 이 강릉중앙고에서 배출한 40년 만에 서울대생이 아 이거 정말 이거 플랜카드 뭐 그냥 그 강릉중앙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강릉 시내에 그냥 쭉 붙지 않았습니까? 네, 강릉 시내에 붙어가지고 친구들이 야 이거 뭐냐고 갑자기 사진찍어. 제가 친구들한테는 서울대학교 붙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뭐래요, 서울대 간다니까? 처음에 일단 말도 안 된다고 많이 하고 네가 어떻게... 말도 안 돼! 네가 서울대를 간다! 어머님도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건 어떻게 그냥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한번 그냥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1차 면접이 붙고 붙었다 그러고 가서 또 이제 면접이랑 실기 고사가 있는데 그 면접이 제가 일반 대학 축구 선수들은 아무래도 학생부나 좀 입상 실적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 그냥 물어보는 식인데 거기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갑자기 분야에 어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시대 공유경제 사례랑 현재 뭐 게스트하우스나 같은 그런 공유경제 사례 세 가지를 두고 갑자기 분석 비교해보면서 차이점과 이런 것 장단점을 분석해본다든지 이런 조선시대는 엽전을 받고 지금은 뭐 그 시대의 공유경제와 지금의 어떤 공유경제를 내 스스로 비교 분석을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솔직히.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아 그래도 해봐야겠다 하고 그 제시문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더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었던. 야 근데 이게 저 학점이 지금 4.3점 만점에 4.0이요? 이 정도면 장학금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진학할 때 감사하게도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따로 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누나가 막 지금 뭐 누나가 막 그냥이 아닌 거.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 아니 얼마나 좋아. 아니 이게 봐요. 4년 전액 장학금에 아니 학점이 4점.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저기 와세다 대학교. 네. 아 진짜. 아유 누나도 공부를 또 굉장히. 와세다도 명문대학. 아 당연하죠. 이게 부모님이.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맞는데요. 아 그래서 와세다예요. 그래요. 와세다. 우리 예전에 코미디 할 때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 아 진짜 와세다. 예. 네. 진짜. 진짜 그래요. 이야 대단하시네. 아니 그 저 프로 선수에 대한 꿈. 이게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쉽게 접히지는 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프로 선수를 목표로 그렇죠. 진짜 정말 앞만 보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서울대학교 진학할 때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프로에 도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사실 프로 입단 테스트도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케이프 리그 가서 병행을 했는데 노원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그러니까 여기 그 사부리그 선수들은 뭐 각자의 또 직업이 또 있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는 분들도 있고 투잡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으시죠. 이게 이제 입단을 해서 아마추어 선수로 뛰시게 된 거죠. 학업과 선수를 어찌됐든 이제 아마추어지만 이게 선수 생활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당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훈련이 4시, 6시부터 있거든요. 오후 6시요? 네, 근데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있고 그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는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먼저. 거의 한 2시간 정도 통학하는 데 서부가 돼서 4시 전까지는 모든 수업을 다 마쳐야지 훈련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네요. 6시까지 가려면. 그 전에 수업을 전부 몰아듣고 해서 한 8시쯤에 집을 나서서 9시부터 수업을 아침부터 들어야 돼요. 쭉 그냥 공강 거의 없이 4시까지 듣고 야, 스트레이트로 듣고. 그냥 풀로 듣고 4시부터 이제 2시간 이동해가지고 6시에 운동 가서 2시간 또 운동하고 또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씻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와가지고 제가 부족한 게 좀 체격이다 보니까 헬스를 1시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11시 정도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밀린 과제나 시험 공부를 해서 1시쯤에 잠에 드는 게 보통 루틴이야. 거의 그러면 안 쉬고 한, 그냥? 특히 이제 시험 기간에는 이거 뭐 공부를 또 평소보다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K4 리그도 리그제다 보니까는 보통 주말에 경기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수업 과제 마감이 주말이어가지고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러 가서 올라오는 버스 내에서도 과제를 마무리해서 낸 적도 있고 확실히 서울대가 중고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겠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밤을 새면서까지 시험 기간에는 같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 TV 보시다가 거 봐라! 깜짝 놀라셨죠? 거 봐라! 아 그럼 아빠는 또 했어요? 그럼 아빠는? 할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도 안 했더만. 그러니까 이런 대학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예, 거 봐라 나와요. 거 봐라. 예. 아니 그 뭐 좀 이게 어쨌든 프로 입단 테스트를 이제 계속 이제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보셨는데 계속 낙방을 좀 하셨다고. 네, 프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가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도 했고 실제로 경남FC에서도 네. 그 21년도 시즌이 끝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자 해서 테스트를 봤는데 또 그 경기에서 제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도 우려되고 뭐 다른 데 뭐 상위 리그로 계속 테스트를 봤는데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이 정도면은 아 왜냐면 지금 이제 또 서울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아 이제 축구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입단 테스트를 끊임없이 봤지만 계속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할 법도 한데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때 또 그 낙면병이 도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살면서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혼자 부산에 가서 속세와 연을 끊고 한번 부산 부산도 거기도 속세인데요. 왜? 거기 얼마나 대도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기 완전 대도시예요. 부산 광역시 아니에요? 부산은 완전 아니 이제 그 당시 완전 큰 도시인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엄청 고가의 연을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고가의 연을 조금 네. 끊어보자. 그래서 핸드폰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자 좀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 빠질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요. 이렇게 축구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1년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전화하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아빠한테 이제 저 나 축구 조금 1년만 더 할게 도와줘 이렇게. 누나에게는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아, 누나랑 이런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21년도에 한 활약상들을 누나가 다 편집을 해가지고 누나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 팀들한테 그냥 진짜 막무가내로 다 메일로 전송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구단에도 그걸 다 편집해서 보내셨어요? 그때는 준아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편집도 못하는데 막 편집해가지고 한 30 팀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는 이메일 다 찾아서 보냈던 거. 그 이메일에 이제 그 영상을 해서 다 보내서 영상 해가지고 첨부해서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 요런 그 패기와 뭐 이제 도전 정신 영 플레이어 상을 수상하고 프로리그 경남 FC에서 스카웃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12월 14일이거든요. 그게 제가 영 플레이어 상 시상식이었어요. 네. 그 시상식을 딱 받고 나왔는데 전화해서 그냥 너 계약하자고. 아 바로. 네. 그날이 아마 제일. 아 기분 어떠셨어요? 기분도 진짜 꿈에 그리던 진짜 프로리그에 이제 이게 데뷔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한 12년 정도 어쨌든 축구를 하면서 목표였던 선수니까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와 후련하다 이제 됐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경남 FC의 수장이 바로 이제 공포의 저격수 설바우드 설기현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설 감독님은 좀 그 지켜본 바로는 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무섭게 좀 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신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냥 신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감독님이 주는 네네네. 그 무섭거든요. 그 분위기 그 자체가 존경하고 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씀 잘해주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갑자기 정신 차려지신 거죠? 아까 좀 정신을 잃었었고 지금은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남FC 감독을 맡고 있는 전 국가대표 설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을 잘 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K4에서 골을 되게 잘 넣고 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어린 친구 치고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골 터치하는 감각이 되게 좋아서 골이 갔을 때 쉽게 뺏기진 않아요. 그리고 골 관리 능력이 되게 좋고 그리고 골대 앞에서 골이 왔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재 학교는 이제 3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상태이고요. 아 휴학을 하셨구나. 네, 경남까지 내려가서 이제 축구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한다 보니까는 네. 휴학을 한 상태고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축구 선수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태극마크를 달고 한번 뛰어보고 싶은 월드컵. 월드컵이면 더 좋고요. 크림성 감독님도 또 유키즈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게 뭐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월드컵에 딱 출전했는데 첫 골 넣었다. 그러면 꼭 유피. 아, 세리머니. 이건 약속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건 약속해. 무조건 월드컵 첫 경기, 첫 경기든 몇 경기든 첫 골은 넣고 유피. 예.